황 감독은 이강인을 선발한 이유에 대해 손흥민과 이강인 두 선수와 전부 소통했다. 손흥민은 이강인을 보듬어 안고 화합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. 이어 이강인을 부르는 걸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다. 그러나 내 선수 생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. 이강인 선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태국전 경기 관람을 보이콧하겠다는 댓글이 상당수 올라왔다. 홍준표 대구시장도 11일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당분간 국대 경기는 안 봐야겠다고 했다. 홍 시장은 한국이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참패한 이후 이강인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왔다. 네티즌들은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퇴 등 축구협회의 쇄신도 요구하고 나섰다. 정몽규 OUT 가지 않습니다. 사지 않습니다. 등의 해시태그를 공유하며 썰렁한 곳에서 경기할 선수들에겐 미안하지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기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.